네, 저는 2022 대통령의 성공 조건에 제3장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를 썼는데요.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그 대통령의 성공 조건을 얘기를 할 때, 지금 뭐 현재 그 대선 과정에서 사실 이 후보들에 대한 외교 안보 공약에 대한 검증 이런 건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또 사실 그 관심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뭐 그것은 뭐 비단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을 봐도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외교 안보 문제, 이른바 그 외교 선거를 과연 치러본 적이 있냐. 외교 안보 문제가 당락을 가름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우리의 삶은 그 외부적인 조건에 굉장히 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 정치나 세계 경제의 흐름, 그에 사실은 뭐 방파제가 없이 바로 그 영향을 받기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이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그 자질과 소양, 그리고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대선은 국내 이슈로 대선이 진행이 되고, 또 대통령 후보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깊은 고민이나 그런 인식을 표출한 바 없이 대통령이 돼서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거의 업무의 한 40%, 50% 정도를 이 외교 안보 문제에 과를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준비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외교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선 조건은 아닐지라도 대통령의 성공 조건, 특히 한국 대통령의 성공 조건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요인이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이 챕터를 쓰게 됐습니다. 내년에 집권을 하게 될 대통령은 적어도 그 외교 안보 측면에서 그러니까 국제 정세 차원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그 상황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5년마다 5년 전에도 그 대통령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2022년에 그 대통령은 그 국제정세 차원에서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네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뭐 미중 경쟁 혹은 그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그동안에는 한미동맹을 얘기하고 한중 협력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가 이런 그 미중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얘기가 될 만큼 미중 경쟁 구도라는 것이 한국 외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5년 전에 그 들어오는 정부에도 에서도 미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5년 전에 미중 관계와 지금 현재 우리가 혹은 내년에 우리가 맞이하는 미중 관계의 규정력은 이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큰 변화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핵입니다. 북핵도 지난 5년 동안에 현 정부에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리고 또그 5년 사이에 상당한 평화 국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5년 사이에 현격히 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핵탄두도 뭐 20개에서 30개,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그 10년 내에 거의 뭐한 100개까지 핵탄두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북핵 문제도 과거 5년, 지난 5년에 비해서 내년에 집권하는 대통령은 그 무게를 상당히 크게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변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도전은 한일 관계입니다.
5년 전의 한일 관계도 굉장히 나빴죠. 그러나 지금의 한일 관계는 뭐 역대 최악이고,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만일에 차기 정부가 들어와서 집권 1년 사이에 현재 걸려 있는 이 한일 간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현 정부 5년 내내 한일 관계로 씨름을 했듯이 다음 정부 5년도 결코 그 장래는 밝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엄중한 그 한일 관계의 이런 그 파탄 국면, 이것을 되돌려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 다음 정부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신흥 이슈 혹은 신흥 안보, 신흥 위협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뭐 기후 변화, 환경의 문제라든지 방역의 문제, 그러니까 그 감염병의 문제, 그리고 첨단 기술과 관련된 국제 정치, 경제 외교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얘기를 할 때에는 북한 얘기하고 사강 외교 얘기하고 약방의 감초식으로 구색 갖추기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혹은 내년에 새 정부가 당면할 과제 중에서 이 도전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EAI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지난달에. 국민들에게 그 앞으로 5년 동안 차기 정부가 맞이해야 될 가장 큰 도전이 뭐냐? 넘버원은 감염병 위기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와 기후변화 환경이 탑에 지금 가 있죠. 그것이 지금 그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그런 그 대외 위협이고, 정부는 이 문제를 외교 문제로 다뤄서 해결을 해달라, 풀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여망이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그 신흥 이슈들이라는 게 이게 더 이상 약방의 감초가 아니고 한국 외교에 굉장히 큰 한국 외교가 그 당면할 도전 과제고 풀어야 할 그런 과제라는 것을 우리한테 던져줬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이 캠페인 과정에서 이 외교 안보 문제라는 게 당신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5년 후에 물러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일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무슨 그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결된 그런 그 이슈다. 이게 뭐 부동산도 중요하고 경제 문제, 일자리 다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외교안보 이슈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캠페인 과정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시각을 가다듬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데이 원부터 잘 정책을 펼쳐 나가라. 그렇게 국민들이 좀 일러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